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 증권맨들에게는 좀 정말 안 좋은 소식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가 감원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 최근에 증권가에서 부동산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 PF 본부를 중심으로 좀 감원, 인력을 감축하는 그런 조직 개편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선 하이투자증권이 지난 14일자로 부동산 영업 조직을 축소하는 내용의 그 조직 개편을 진행을 했고, 그 네. 해당 인사에서 그 하이투자증권의 부동산 PF를 이끌던 약간 연봉킹으로 통하던 임원도 물갈이가 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업계 1위인 미래에셋증권도 부동산 사업부를 기존 7개에서 4개로 축소를 했고요. 메리츠증권도 기존에 3개로 운영되던 IB 본부를 단일 본부 체제로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 밖에 또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등에서도 부동산 PF 관련 부서 규모가 좀 축소되면서 인력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PF 쪽 인원들을 줄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증권 주식 관련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계속 말씀 이어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졌던 그 증권사들 말고도 지금 이제 뭐 속칭 찌라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또 증권가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네. 대부분 뭐 인력 감축 계획이 담긴 내용인데 뭐 A 증권사는 IB 인력의 뭐 40%를 줄인다. 뭐또 B 증권사는 한개 본부를 아예 통째로 날리기로 했다. 또뭐 다른 C 증권사는 뭐 12월 초에 감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찌라시가 좀 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인원 감축을 좀 고려 중인 거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일단 감축의 폭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뭐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초호황이었던 증권사였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뭐 증권사 직원들 뿐만이 아니고 CEO도 많이 교체가 됐죠. 맞습니다.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모두 실적이 좀안 좋아지면서 주가 조작 사태나 뭐 올해 여러 가지 증권업계 안 좋은 이슈들이 겹쳤다 보니까 예. 장수 CEO들도 자리에서 상당히 많이 물러났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미래에셋증권 창립 멤버인 최현만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서 경영 고문으로 자리를 했고요. 또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 등도 대표이사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뭐말 그대로 증권가에 감원 칼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증권사들은 이직이 굉장히 자유롭고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직 시장도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통상 증권사 직원들은 뭐 정규직 형태도 많겠지만 1년 단위 연봉 계약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전체 증권사 직원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연봉 계약직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네. 이제 이들은 이제 기본급은 낮은 대신에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좋고 증권 업계가 호황일 때는 정말 뭐막 수십억 원대 연봉킹을 많이 배출한 그런 업계이기도 한데 이제 지금처럼 실적이 나쁠 때는 아무래도 가장 먼저 좀 정리가 될수 있는 타깃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단위 계약이 연장이 되지 않는 셈이죠. 사실 그리고 증권가는 좀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도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좀 인원 감축에 나선 바 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팀 단위나 부서 단위로 이직에 성공했던 이들도 올해는 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아직 이제 이직 시장에 올해 이제 상당한 수의 인원들이 인력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든 인원을 수용할 일자리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증권가에 부는 칼바람 상당히 쌀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옛날이여라는 말이 생각이 날 정도인 것 같은데 아무튼 증권가에 감원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